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도가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자체 개발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명칭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데요.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의료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계획들이 담겼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대개조를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하자 도 자체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구상한 겁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은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건립됩니다. 동두천시에는 15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8개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공모에는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합니다. 경기연구원은 내년에 의정부시로 이전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로 이전합니다. 또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은 포천시에,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는 연천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는 한편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파주와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에도 집중합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공기를 앞당겨 2026년까지 준공하고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 약 2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AI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5.5만 평 AI 문화산업 벨트에 AI 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무관심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360만이 넘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이런 반구도 없이 묵살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날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는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결과도 포함됐는데요. 7개 후보 지역 가운데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의료원이 있던 의정부와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포함한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한 달여간의 심의 끝에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최종 의료원 신설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부지 확보 여부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에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군데를 같이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신설되는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 곳당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과 양평, 가평과 연천 지역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등을 돕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7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신설 의료원과 세부적인 역할 분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 의료원은 그대로 현재와 같이 존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추후에 저희가 공공의료원을 신설하면서 역할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던 경기 북부. 양주와 남양주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확정되면서 경기 북부 의료 환경 개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공공의료원 유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 김민호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 유치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오래전부터 유치를 바라셨는데요. 유치를 바랐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주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또 젊은 부모님들이 많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많이 했고 또 어르신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어르신들도 응급사태에 어떻게 대비하나 항상 고민이었고요. 지금 인구가 28만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50만을 바라보는 이 시에 종합 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렇게 바래왔던 것이죠. 네, 양주시의 공공의료원 유치를 확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선 그 응급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응급 동선을 그어 보면 양주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지도를 잘 보시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이 감염병, 전염병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도 사실 지금까지 양주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종합 의료 시설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께서 생업도 뒤로 하고 직접 또 머나먼 수원까지 오셔서 수원 경기도 의회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또 전달도 했고요. 우리 또 공직자들도 시의 공직자들도 계속해서 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경기도에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호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버스 철도 관련 양주시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서울시의 704번 시내버스 노선 단축 통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704번 버스의 단축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요청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향후 수도권의 교통을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는 드론 작전 사령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대진대학교,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와 함께 경기 북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드론 산업 관련 인력 교육과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전격 전압, 최고 출력과 제조사, 배터리 셀의 형태와 주요 원료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 1,200대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광역버스가 주요 전환 대상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전기버스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할 경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 명에게 추석 전에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과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대해 바퀴를 잠금 조치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시는 자동차세 체납 때만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0개 군구 지방세 체납자 821명의 차량 압류를 진행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후 3개월이 지난 장기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돈은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돈은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하는 한편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연휴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루 평균 여객 20만 671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6%,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1.8% 늘어난 역대 추석 연휴 최대 기록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근 동남아와 일본 노선에 여행객이 몰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21만 2,896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20만 7,404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 11만 7,495명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세 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용 차량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도는 연휴 기간 약 179만 대의 차량이 해당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